후쿠시마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열었습니다. 어업인들은 부산역에서 수산물 소비를 호소했습니다.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거짓 공세가 지속되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습니다.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로 출국했습니다.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한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. 오늘 경북에 폭염특보와 호우특보가 한꺼번에 내려졌습니다. 이번 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서해선 개통으로 5개 노선이 지나가게 된 김포공항역을 돌아봤습니다. 출근 시간대 이용객이 3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. 조 전 장관 딸이 입시 비리 소송을 포기한 데 이어 아들도 비슷한 선택을 한 이유 짚어봤습니다.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가 새롭게 선보인 SNS 스레드가 출시 5일 만에 가입자 수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. 업계에서는 트위터 킬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.